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수현입니다.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 아파트 가격에 잔뜩 낀 거품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인 서민들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폭리에 맞들인 건설업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부는 웬일인지 업자들의 주장을 거들고 있습니다. 줄 잡아도 40%는 폭리라는 대한민국 아파트 분양가의 진실을 김현종 한학수 PD가 들여다봤습니다. 분양가 인상은 기존 주택의 매매가를 상승시키고 매매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상태에서 서민들의 직장만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2월 12일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아파트 값에 거품을 걷겠다는 시민단체들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180% 정도까지 인상된 이 아파트값에 거품을 안고는 시민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다. 그 희망을 완전히 뺏는 거다. 시민단체의 이런 움직임을 촉발시킨 것은 지난 2월 4일 서울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분양원가였습니다. 토지비와 건축비 등 이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모두 평당 73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74만 원의 이윤이 붙여져 평당 1210만 원에 분양됐습니다. 분양가의 40%가 이윤이었던 것입니다. 이윤이 좀 많긴 많죠? 많죠.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사에서는 그동안에 소형 아파트를 한 5만 3천여 세대를 쳤어요. 근데 그 5만 3천여 세대는 분양 원가의 부근 가격, 그러니까 민간 건설업체 아파트의 한 85% 수준 이하로 항상 분양을 해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화가 나죠. 엄청나죠. 이 서민들은 진짜 어떻게 살으라고. 지금까지 뭐 우리는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모르고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그렇게 딱 발표한 거 하고 뭐 듣고 나니까는 뭐 속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우리가 뭐 한 10년 저금하고 15년 저금해서 그걸 이렇게 힘들게 아파트를 장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실지급 분양가에서 그냥 분양을 하셔야지 그런 많은 고수익을 국가 자체에서 챙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요. 분노한 시민들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 비난과 항의의 글을 올리며 온라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죠. 하물며 도계공이나 주공이나 이런 데서 40% 이상씩의 어떤 차익을 발생을 하는데 민간업체는 얼마나 많은 또 재건축 아파트는 얼마나 많은 차익을 건설회사들이 취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일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열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계약자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분양에 당첨된 기쁨도 잠시였던 것입니다. 굴복하고 그 정도의 어떤 가격 마진이 취하는 거라면 처음부터 공개를 했으면은 저희가 선택이라도 하죠. 근데 그러지 않는 상태 저희를 저기 분양을 받게 해놓고서 지금 와서 공개를 해놓고 완전 저희는 바가지 쓴 기분이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이유로 분양 가격을 높여서 책정했던 것일까? 분양 가격을 높여가지고 투기자를 방지하고 공익 목적으로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원가를 분양 원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해서 가수요자들이나 당첨자들한테만 이익을 줘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죠. 다만 우리 공사에서는 분양 가격을 다소 높이더라도 그 가수요를 방지하고 그 발생된 수익을 공익 사업에 쓰자는 그러한 취지였죠. 그러나 계약자들은 그러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일 못 시켜가지고 노아들 학원 싸구려 학원이라도 그때 보내려고 애쓰면서 직장생활 한 놈이 기껏 모아서 하는 것 같다가 그거 가지고선 우리 투기권 있으면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환불을 받던가 하지 왜 저희 사람들한테 그 정말 투기권 하면서 선량한 우리 계약자들한테 그렇게 자꾸만 덜미를 씌우는 건지 전 참 그런 문제는 좀 안타깝고요. 분양원가 공개의 여파는 상암동에서 인천으로까지 파급되었습니다. 인천 삼산동 중공아파트 계약자들 또한 분양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두 곳 아파트의 분양 시기가 1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택지도 한꺼번에 조성이 됐고
같이 주공해서 시행하는 거고, 모든 조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1년 동안에 그렇다고 2002년도에서 2003년까지 급격한 물가 인상도 없었고,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노동임금의 급격한 상승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차이에 대한 주공 측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가 쪽으로만 포인트를 맞추시게 되면 어떤 상황들의 어떤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제가 분양가격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많이 반영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저희가 주택공사기 때문에 또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세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계약자들은 현재의 분양가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자들은 지난주 주공에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마감재나 인건비 등의 상승 또는 주변 시세에 따른 분양가 책정 등을 이유로 한다 해도 지나치게 상식을 벗어난 분양가에 대한 의혹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최소한 분양가 산출 근거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분양원가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한다고 하면 앞으로 뭐 건설해야 될 지구에 대한 무조건 어떤 원가를 공개해야 되는 거고, 또 예전에 140만 가구에 대한 원가도 또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 서민주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도시 영세민들이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특정 지구에 대한 원가는 공개하지 않고 전체 사업 지구에 대한 내용을 결산을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공기업은 원가 공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주공이 얘기하듯이 뭐 여러 지역에 따라서 손익계산이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 뭐 불합리한 게 때문에 못하겠다, 민원이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좀 그 변명을 좀 대고 있는데요. 공기업은 저희가 요구하는 분양 원가 공개를 당연히 해야 돼요. 할 의무가 있고.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 요구는 사실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5년 전 신림동의 한 재개발 지역 주민들도 분양가를 둘러싸고 주공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애초의 약속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가 되고 권리자들이 되고 주민들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추가 비용이 그것이 이제 166만 원 평당을 해주겠다 이건데요. 200원 넘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166만 원에 분양한다면서 457만 원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분양가격과 주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격 간의 차이가 크다 보니 자연히 마찰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 재개발 지역의 분양가 결정에 주민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까? 그 주민들과 주공이 합의하에 결정한 것이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면 주민하고 합의한다 그러면 좀 저거 하고요. 주민 대표 기구라는 어떤 기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결정을 하고 주민들의 어떤 묵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나 주택공사가 결정한 분양가는 주민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미리 놀래가지고 집을 다 팔았어요. 그래갖고 다 지하세방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미리 놀래서 팔았다니?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이 없으니까. 이제 계약금 중도금 낼 돈이 현찰이 없으니까 집을 그냥 다 팔았죠. 분양가격을 낼 수 없었던 주민들은 아파트를 팔고 이사갔다고 합니다. 막노동을 하고 있는 한 씨는 자신의 아파트가 남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분양해서 여기 집만 갖고 있지. 나 여기 들어와 못 살아요. 은행 융자가 1억이요, 1억. 그럼 그거 전세 놓고 지금 난 남의 집 새 살고 있단 말이오. 원주민이었잖아요. 나 원주민이고. 주민들은 분양가격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 원가 공개를 요청했고 마침내 소송까지 제기해서 결국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앞에 공개된 것은 13권의 장부, 수천 쪽에 달하는 자료였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는 거 뭐 이런 뭐 주소록이라든가 뭐 자기네들이 뭐 판매비 관리비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공사를 해버리지 자기네들한테 맡겼겠어요? 그런데 이게 회계 감사를 해야 되는데 회계 감사비가 3천만 원이라니까 누가 돈 낼 사람들이 없잖아요. 주택공사에서는 좀 더 알아보기 쉬운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었을까? 이 책을 보면 여기 분양 원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투입된 전체 금액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알 수 있죠. 근데 일반인이 이 많은 책을 보고 원가를 산출해 낸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사비는 얼마고 뭐 대지비는 얼마 이렇게 요약도 해놓고 그게 된 세부 내역이 다 뭐 도급계약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렵게 진행한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주민들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확한 분양 원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일체를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와 같은 부분을 무슨 회계 처리 준칙이라든지 하나의 일정한 룰에 맞춰 가지고 내역과 항목을 정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관에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더불어서 갖추는 룰을 정해야만 공개의 실익이 있지. 분양가 공개는 최소한의 소비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그런 정보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그런 정보들을 득해서 적어도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 원가, 즉 합리적인 아파트 가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네, 이 가격이 싸면 사고 비싸면 사지 않는 게 쉽게 말해 시장 원리입니다만 이 분양원가의 공개, 이 떳떳하다면 왜 그다지 마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정 PD,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의 공개, 결국 결정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최근에 원가 공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오늘 그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가 참석한 이 위원회는 앞으로 6월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 취재팀은 우선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의 분양 원가를 취재해 보았습니다. 지난달부터 대한주택공사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땅과 집을 갖고 있던 가옥주들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해 못 살겠어요. 이게 43평 내 땅이 있는데 33평을 주면서 2억 900을 내래니 이게 담은 30평짜리라도 땅이 있으니까 나를 우리를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받은 돈은 적고 들어갈 수는 없고 주택공사는 서민을 위해서 집 준다는 주택공사로 알았는데 진짜 내 집 주고 천만살이 이거 전세살이도 못해요. 이거 못 가고 돈 한 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뭐. 경기도 고양시 풍동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00년. 그러나 보상받은 돈으로는 새로 지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가 주차장, 예. 여기가 2층 집, 예. 이게 지하실 여기 자리고요. 예. 그런데 이게 67평 5업인데 이걸 가지고도 33평 아파트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최소한 33평 아파트에는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3평. 이 동네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동네를 다 밀어버려가지고 다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도장만 찍은 것뿐이고 그래서 찍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냥 황당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은 1억 800이 나왔는데 입주는 그냥 2억 900이 나왔으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잠을 못 자요 지금 내가. 집이 헐린 대부분의 주민들은 근처에서 세일을 살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쪽으로 오셨어요? 아니 아파트를 빨리 나가면은 좋은 총을 준다 그래서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찍 왔죠. 정말 나 거기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거기서 자식 낳고 자식 다 시집 보내고. 원주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제로 택지를 수용하는 택지 개발 방식으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주민들은 다른 일반 분양자들처럼 분양가를 다 주고 입주해야 합니다. 일반 분양하는 사람과 똑같이 아파트 값을 다 내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 설명회 자료에 2주택용으로 일반 분양 조건으로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조사된 설문지에는 69%의 가옥주들이 택지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전부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는 낙후된 동네가 싫다.
저 안동네는 개발이 되니까 우리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도장을 찍은 거지 무슨 택지 개발이다, 어? 주거 환경 개발이다 해서 찍은 건 아니었는데요. 가옥주들은 아파트가 완공되면 자신들에게 특별하게 분양될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해신이 왔어요. 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청약 적금 붙지 않고 준 게 특별 분양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땅은 어떡하고요? 그럼 우리 땅에다 20층을 올리는데 응? 32평짜리 하나 줘도 19층이 남는데 특별 분양이라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보상가로는 도저히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 결국 주민들은 원주민과 집주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택지 개발, 공공 택지 개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얘기죠. 지금과 같이 너무 헐값에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가가 책정이 되는 이런 보상가의 현실화 문제 하나, 그 다음에는 택지 공급을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그 공급으로 인해서 시행자인 건설회사가 얻는 개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낮은 원가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주공은 최근 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분양가는 저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가 이풍동 주공 그린빌이고요. 여기가 일산에서 분양가가 제일 높아요. 그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공이 다른 모든 아파트보다 최고의 가격으로 분양을 했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아파트들도 가격이 상승할 거고 새롭게 분양한 아파트는 더 상승할 거고 이제 그런 효과를 주공이 주도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주공은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적정 분양가를 정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 그 주택공사에서는 그 분양가격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 당해 지역의 그 건설 원가 또는 이제 그 인근 지역의 거래 시세, 분양 가격 등을 그 참고해서 분양 가격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동 지구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적정 분양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취재팀은 계약자 협의회와 함께 원가 자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분양 수익률이 3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분양되는 주공 아파트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주공이 제공하는 아파트가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공 아파트를 청약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분양가가 높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다들 이제 막막한 거죠. 이 도대체 중도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 실제 주공은 이익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주공이 원가 개념으로 해서 어떤 아파트보다도 저렴하고 그리고 살기 좋게 짓는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 주공 아파트는 이제 원가 개념보다 시장 개념에 접근하면서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주공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활한 어떤 그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려고 하면은 일부 분양이나 또는 대지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다시 도시형세민들, 무주택자들을 위한 그런 그 자체 자금으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 환원하고도 같은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자금을 무주택자들의 돈에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건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 임대 주택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수십만 가구가. 98년 이후 주공은 32만 호의 임대 아파트를 지었고 올해에도 8만 3천 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나 같은 그런 아주 공익적인 사업들을 위한 재원들을 그렇게 분양 아파트에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런 수익들을 통해 가지고 또 상당히 폭리적인 수익들을 통해서 마련한다는 것들도 이렇게 올바르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은 정부 예산이나 국민주택 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련해야 될 것이지. 네, 이 아파트 가격 안정을 선도해야 할 주공 아파트마저 거품이 37%. 이 공기업이 이러할진데 사기업의 장사 속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김현정 PD, 문재인이 가지고 있던 집을 헐린 풍동 주민들, 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현행의 택지개발 제도화에서는 뚜렷한 구제 방법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대로 가면 앞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행 택지개발 방식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한학수 PD,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천만 원을 넘고 있죠, 서울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 아파트를 짓는데 이 비용이 그렇게 듭니까? 예, 아파트 한 채 사는데 몇 억씩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건축 비용이 그 정도 드나 보다 할 겁니다. 아파트 한 채 짓는데 도대체 얼마나 건축비가 드는지 취재했습니다. 2002년에 분양된 32평형 이 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809만 원입니다. 평당 분양가가 1,225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분양가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809만 원, 이 가격은 과연 적정한 것인가? 동시 분양 아파트를 총괄하는 서울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평당 570만 원, 평당 1,000만 원도 있네. 1,079만 원. 예, 1,079만 원. 500에서 1,000 정도로 한 두 배 정도로 건축비가 현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들의 경우 평당 건축비는 6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가격대가 다양했습니다. 서울시에 그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분양 원가에 건축비가 얼마를 들어간다는 것을 건설회사가 알리는데 토지비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건축비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600만 원 들어간다, 700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제 건축급 이외에 다른 비용들이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격이 나오지, 뭐 건축비 자체가 7,800만 원 나온다는 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힘들다 볼 수가 있죠.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건설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주택 건설 관리 전 과정을 꿰고 있는 이 회사에 실제 아파트 건축비를 물었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한 250만 원 수준이면은 뭐 웬만한 아파트는 다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다 뭐 제주도처럼 아주 특이한 지역이 아닌 이상 그 내에서 다 우리나라 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택협회에서는 건축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건축비 부분에서도 고급 마감재를 사용한다든지 내장재를 고급한다든지 보이지 않게 그 주공이라든지 그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민간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판매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그 건축비에 그 플러스 알파 요인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감재로 수입산을 쓰느냐 국산을 쓰느냐에 따라 건축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고급화의 정도에 따라 건축비에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감재의 차이는 건축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아파트 내부 구조를 실제로 설계하는 건축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감재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평당 어떤 그 차이는 어느 정도가 있는 거예요? 보통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30만 원 정도 선에서 그 많게는 한 50만 원까지. 왜냐하면 건설사가 그거를 그 시공비에서 부담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오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건축비 관련 자료들은 국회 건교위에서조차 얻기 힘들다고 합니다. 자료를 구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자료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료는 뭐 건교부를 통하든 관계기관을 통하든 또는 그 건설회사를 통하든 내놓질 않습니다.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죠. 이희규 의원이 건설협회를 통해 어렵게 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중요한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33평 아파트의 경우 총 건축비는 318억 원. 이것을 평당으로 계산하면
212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해내본 결과 추정치입니다만 약 50% 이상의 이윤율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내용에도 보면 이윤율이 약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 212만 원인 바로 그 강남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 아파트는 99년에 분양되고 2002년에 완공됐습니다. 아파트 전형적인 아파트 타입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 좀 이 아파트에서는 좀 특이한 게 그 거실 전용 발코니 쪽에 그 전면 발코니 쪽에 이제 라운드를 쳐가지고 그 라운드를 쳐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외형상으로 좀 신경을 썼고 이렇게 나와 저 거울처럼 이렇게 돼 있는 엘리베이터 홀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그 부분을 채광을 위해서 그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거든요. 아, 엘리베이터 네. 올라가는 곳인데 저렇게 네. 채광을 네. 위해서 저런 경우에도 좀 신경을 쓴 거라고 좀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아파트 내부도 살펴봤습니다. 창틀에서부터 벽면, 바닥까지 비교적 품질이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마감도 깔끔하게 처리가 됐다는 평가였습니다. 이것이 평당 건축비 212만 원으로 강남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주 표준화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본다고 보면 됩니다. 뭐 독특하게 더 업그레이드 시켜지도 않고 그리고 뭐 떨어지지도 않게 중간에서 한 상, 그 당시에 그 중간에서 한 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평당 건축비 212만 원은 업계의 관행상 어느 정도 수준일까? 방배동 H 건설의 이 자료가 특별히 무슨 큰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무슨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예.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예, 거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 조합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익률을 감안하면 뭐 좀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평당 건축비 809만 원이라는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된 것일까? 공사를 맡은 시공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800만 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공사는 저희는 도급계약 공사로서 저희는 평당 283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에 비해서 22%밖에 되지 않는 공사비의 그 포션입니다. 그렇다면 순수 건축비는 평당 283만 원이란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건축비와 분양가로 공개되는 건축비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건설 관계자로부터 얻은 민간업체의 건설 원가 내역서는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연면적 기준 평당 건축비는 대부분 2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도급업체의 이익을 포함해도 평당 250만 원이었습니다. 지방에서 분양을 하든 서울에서 분양을 하든 아니면 강남 한복판에 분양을 하든 건축비 자체가 틀려질 리가 없거든요. 건설회사에서는 한 250에서 뭐 300 많이 잡아봤자 타워팰리스가 뭐 35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상으로 분양을 하는 뭐 400, 500, 뭐 800까지 심지어 분양을 하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들이 그만큼의 차익을 그냥 남겨먹는 거예요. 네, 이 비싼 값을 주고 산 아파트의 건축비가 불과 250만 원. 그렇다면 그렇게 취한 폭리는 과연 누가 나눠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한학수 PD, 지금 왜 저렇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업계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건축비는 사실 답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실제로 베일에 쌓여있던 부분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의 가격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에 끼어 있는 거품과 분양 원가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92년 대선, 당시 국민당 정주영 대통령 후보는 다른 후보와 구별되는 공약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축비가 제일 싼 나라입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도 제일 싼 나라입니다. 건축비와 건축 자재가 세계에서 제일 싼 나라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값은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나는 틀림없이 아파트 값을 반 이하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주영! 정주영 회장께서는 그냥 정치적인 슬로건으로만 반값으로 줄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정말로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정주영 회장의 공약은 실제 아파트를 지어본 경험을 토대로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인허가 관련한 로비 비용에서 그리고 원가 절감을 통해 아파트값을 내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땅값이었습니다. 91년 그 토지개발공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무려 8,900억의 순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는 당시에 아파트값의 대부분이 땅값이었기 때문에 35% 줄이는 것은 땅값에서만 35%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아파트값을 쥐고 흔드는 땅값. 그런데 지난 12월 땅 위에 800억 원이 뿌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지구에서 택지를 가지고 있는 시행사에게 땅값과는 별도로 800억 원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건설업체가 시공권 약정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평당 건축비는 큰일입니다. 일단 800억의 그 비용을 저희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추가로 800억 이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를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예. 약정서라는 게 아마 구두 어떤 일종의 구두 약속이었지 어떤 서면이나 이런 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쪽의 그 입장입니다. 800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땅. 바로 그 땅은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하고 건설사들에게 분양한 것입니다. 평당 네. 그 용적률을 고려해서 예. 택지 공급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가장 이제 그 주택 청약자들이 관심이 있는 33평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주택 호당 평당 170만 원 좌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필지를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보통 한 수백억의 차익, 뭐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차익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낙찰받은 시행사는 그 낙찰받는 순간 로또 당첨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데요. 평범한 논밭이 택지 개발을 통해 분양되면 이른바 로또 택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노리고 택지 분양에 너도나도 몰려든다고 합니다. 800억 원대의 프리미엄을 얻게 될 시행사를 찾았습니다. 그런 제안은 저희가 제안을 받은 거지 제안을 한 적은 없고요. 그렇다면 이 건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 제안을 다른 시공회사에서도 이제 네, 몇 회사에서 같이 받은 거죠. 뭐 꼭 거기만 받은 그거를 좀 어느 정도의 그 제안 측에서 제안한 건 800억이고 다른 쪽에서 제안한 건 그거는 제안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확정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도 일부 있었고 그거는 천차만별입니다. 물론 이제 토공이나 도시개발공사가 택지를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건설업체들이 대파는 과정에서 그 막대한 폭리를 취하게 되면서 그 막대한 폭리만큼 아파트 분양원가에 그게 반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고 폭등하는 이유가 이 택지에서 그 폭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총 6,500세대가 들어서는 화성 동탄 신도시. 경쟁률 127대 1을 넘을 만큼 땅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있기만 하면 택지 분양 추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 사업자 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도 다수 끼어 있다고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서류상 회사만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이제 토지를 그런 식으로 싸게 사서 건설회사에게 이제 좀 가격을 부풀려서 되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회사를 없애버립니다. 실제로 법인세도 내지 않고 아무런 개발 이익에 대한 부담금도 내지 않는 회사들이죠. 그러나 이번 화성 동탄 핵심 구역의 경우 택지 분양 과정에 있어서 토지공사가 일부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첨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화성 동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토지공사 머리를 썼어요. 달라는 놈은 많고. 이 화성 동탄지구 시범단지에 대해서 설계를 공모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해서 우수한 상을 받는 업체에게 이걸 그냥 상품으로, 현상품으로 주겠, 현상으로 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 설계 심사는 주관적으로 할 수 있죠. 아니다 다를까? 대기업들이 다 먹어갔죠. 그런데 당초 설계 공모에서 1, 2, 3위 업체에게만 분양하기로 했던 택지가 어찌된 일인지 6개 업체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다만 그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도 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가지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만 그 애초에 3개만 하기로 해놓고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추가로 그렇게 하시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공모를 하니까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고 또 공모 내용이 좋아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최초에는 3개만 준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자기네가 주려고 했던 사람이 입상을 못해서 그랬는지 6개를 확대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나당 수백억씩 먹은 겁니다. 이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 2002년 말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봤던 사항, 특히 이제 경기도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확인해봤던 바에 의하면은 그 어느 한 택지를 만약에 아파트 업체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분양까지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 적어도 뭐 수백억 상당의 이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공공 택지를 특혜로 분양받거나 혹은 추첨으로 분양받은 이들 건설 업체들이 실제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일까? 단순히 건축비, 대지비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느 회사나 공사비는 그 대충 소외해요. 평당 공사비는 대충 소외하고 총 분양가는 어차피 시세에 맞춰가지고 팔릴 수 있는 가격에 파는 게 당연히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당길 수 있으면 그건 어차피 시장 원리에 따라 사는 거니까. 서울 A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1,225만 원, 809만 원 건축비와 416만 원의 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B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는 1,248만 원으로 비슷하지만 건축비와 토지비가 반대로 책정돼 있습니다. 원가를 정말 계산해서 얼마를 받아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기보다는 주변의 시세에 의해서 분양가를 먼저 그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건축비와 토지비를 그 계산해서 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 건설 업체들이 그 제시하고 있는 건축비와 택지비는 상당 부분 부풀려서 허구의 숫자가 쓰여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택협회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건설업계 스스로 적정 분양가를 정해 아파트값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주택 분양가격 자율 조정 시행을 위하여 협회 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키로 하고. 그러나 그 자율이라는 것이 건설업체들 간의 가격 담합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분양가를 서로 맞춘 것입니다. 그 강남을 중심으로 반경 이제 10km, 20km 범위까지 분당, 그 밑에 있는 죽전, 그 밑에 있는 동백 이렇게 분양가 계속 오른 것은 사실이었고 그 업체들이 한정이 되어 있었다는 점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분양가를 담합해서 올렸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분양가 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는 현재까지 13개 업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파트 분양가 담합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담합을 통해 이들 건설사들이 30%가 넘는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협회에서는 민간 부문 이익률이 2%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도계공이 40%에 육박하는 그 이익을 얻었다 그러길래 저희들도 그러면 서울에서 어떤 것이 있냐 한번 사례를 어렵게 얻어서 보니까 약 2%. 도계공은 지금 그 39.2%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2% 내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원가는 토지비와 건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약간의 기타 비용을 더하면 됩니다. 여기에 업체의 이익을 덧붙여 분양가로 공개됩니다.
그러나 용인 지역의 경우 이익을 올려 분양 가격을 담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익을 챙겼는지 분양 원가를 추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죽전 동백을 거의 공급 가격이 비슷한데요. 평당 한 330만 원을 기준했을 때 용적률 감안하면 160만 원에서 평당 180만 원.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당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당 160에서 1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지역 건설업체에서 입수한 내부 자료에는 건축비 원가가 평당 180만 원으로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분양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당 건축비 224만 원입니다. 토지비와 건축비를 알아냈으니 이제 분양 원가를 밝힐 수 있습니다. 분양 원가는 438만 원 내외. 그러나 이 아파트는 650만 원에서 690만 원에 분양되었습니다. 36%에서 37%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 812만 원의 분양가 속에는 49%,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모르고 있던 분양 원가의 실체인 것입니다. 원가를 잔뜩 부풀려서 비자금을 만들고 그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탈세를 위해서 그 한 걸 근거로 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10% 이내에 이익이 남는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이익은 10%가 아니라 50%, 그러니까 두 배를 남기는 겁니다. 실제 원가에.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건설업체 비자금은 대우건설 300억 원, 롯데건설 100억 원, 하나건설 수십억 원, 여기에 대하건설 등 중소건설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이 비자금의 중심 창구라는 것은 다 알려진 비밀입니다. 지난 11월 중견 건설업주의 집에서는 75억 원의 현금 비자금이 발견됐습니다. 한 상자에 4억씩. 펼쳐놓으니 돈 침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건설 비자금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노무비 조작입니다. 건설에서 7월 일부라고 했죠.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은 몇 명이 출근했는지 제출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이런 그 종이 하나에다가 이름만 쓰는 거예요. 노무비에 몇 명이죠. 하도급 업체 간에는 허위 계약서가 꾸며집니다. 이 현장에는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지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 만들어서 정식으로 내약서 같은 거 붙여가지고 계약을 하고 실제 돈이 나가는 걸로 해서 주고 다시 돌려받는 거죠. 거액의 비자금이라 할지라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계산서라는 정말 영수증, 공인된 영수증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건설회사의 큰 구성인 용지비하고 그 다음에 노무비, 노무비, 예. 인부들 그거가 영수증을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룹 회사에서 건설 회사를 없앨 수가 없는 게요. 비자금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파트 거품만큼 검은 돈이 쌓이고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도 조금씩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소비자들의 돈을 그 걷어가서 이 눈먼 돈을 정치에 라비를 하는데 쓰여졌고 이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분노를 일으키는 돈을 쓰여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눈먼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고리를 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서민들이 한 10년만 고생하면 내 집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0만 원 월 소득 있는 사람이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서울 시내에서 이미 평당 분양가 10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그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을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세상입니다만 집값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을 핑계로 고개만 내젓고 있는 업계와 정부. 상식선을 넘은 것은 아파트값의 거품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절망과 분노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상식선에 맞도록 돌려놓는 일, 그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